제 흉기에 저항하고 대단히 남북 분단이 아닌 평화의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노력했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 출신인 몽양은 1900년 해제학당에 입학하였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흥아학교와 통신원 부설의 관립 우무학당에서 수학하였다. 1911년 평양의 장로교회 연합신학교에 입학하여 2년을 수학하고 1914년 중국 난징의 금릉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1907년 경기도 양평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지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무렵 개신교에 입교하였다. 1908년 미국인 선교사 클라크 목사의 조수로 있으면서 기호학회에 참여하여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시 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승동교회에 출입하였다가 1911년 강원도 강릉에서 남궁옥의 후원으로 운영되던 초당의숙의 교사가 되어 청년교육에 힘썼다. 1914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에서 활동하다가 1917년 상해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8년에 상해 고려민 친목회를 조직하였으며 같은 해 신한천령당의 조직을 주도하고 총무간사로 활동하였다. 1919년 제1유학생의 이탈 독립선언과 3.1운동에 관여하고 김규식을 상해로 초빙하여 파리 강화회의 한국 대표로 결정하였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에 힘썼으며 임시정용과 외무부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상해에서 아동들에게 독립사상과 애국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 인성학교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일본을 방문하여 일제 고위 관리들과 여러 차례 회담을 하면서 일제 자치제 제안을 반박하고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 1920년 사회주의 계열의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르츠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여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에 참석하였다. 같은 해 김구, 선종구 등과 함께 한인 노병회를 조직하여 노농병 양성과 군비 조달에 힘썼다. 1923년 임시정부의 진로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대표회의 참석하여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하였으며 1925년 순원의 권유로 중국 국민당에 가입하고 중국혁명운동에 참여하였다. 1926년 중국혁명운동이 실패한 후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9년 상해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32년 출옥하였다. 1933년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직에 취임하였으며 1934년 조선체육회 회장직을 맡았다. 암울한 시기에 조선인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건이 하나 터졌다. 바로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송기정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남승용이 3위로 입상한 것이다. 이 소식에 식민지 생활의 서울음에 복받쳐 있던 조선인들은 감격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했다. 조선인들은 너도 나도 미칠 것 같은 흥분에 휩싸여 온통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송기정 만세, 남승용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장안 곳곳을 누볐다. 송기정이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 땅을 한 달 내내 기쁨의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 상록수의 작가 심우는 당시의 감정을 이렇게 썼다. 2억의 하늘 아래서 그대들의 심장 속에서 솟은 피가 2,300만의 한 사람인 내 혈관 속을 달리기 때문이다. 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고 전 세계 인류를 향해 외치고 싶다. 이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 부를 터이냐. 그렇지만 시상대에서 월계관을 쓴
손기정의 표정은 굳을 대로 굳어 있었다. 그것은 나라 없는 모든 조선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의 국적은 일본으로 써 있었으며 그의 가슴에는 일본 국기인 일장기가 달려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상식 사진이 입수되자 일장기를 지워버린 사진을 신문에 실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신문은 폐간되고 동양 여운영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942년 치안 유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44년 8월 일제의 패전을 예상하고 독립운동과 국가건설을 위하여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건국동맹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농민동맹, 부인동맹 등을 조직하였으며 연안의 독립동맹과 제휴하여 연합작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건국 준비를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주도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해소되고 수립된 조선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이 되었으며 김구, 이승만, 안재홍, 송진호 등과 만나 국가건설 방안을 협의하였다. 김규식, 김창숙과 함께 통일적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펼치는 등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10여 차례 테러를 당하였다. 여운형은 1947년 7월 서울 해화동 노타리에서 한지근이라는 우익 청년에게 암살당한 뒤 2005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기까지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독립운동의 앞장선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남한과 북한에서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이다.